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8.1 포항시 일대에서 1천만 국민 서명운동을 가졌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국민참여특별법 제정에 힘써달라는 내용입니다. 유가족들은 오전부터 포항의료원, 포항공대 등을 돌며 시민들의 서명을 호소했습니다. 이따금씩 눈물을 보이는 유가족들도 보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유가족들의 호소는 계속됐습니다. 저녁 무렵엔 실개천을 따라 시민들과 함께 추모 행진을 가진 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넋을 기렸습니다. 4월 16일 우리 아이들 잊지만 말아주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의 희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과 그에 따른 정부의 무능한 대책을 분통해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와서 피해자한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을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가해자를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정부가 지금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희생이 됐고 어떻게 구조가 안 됐고 라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정부에서 제대로 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고 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가지고 우리 온 국민들을 울려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왜 가슴 아프게 해야 되고 왜 저희들도 힘들고 가슴 아픈데 왜 그분들까지 가슴 아프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현 정부가 정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서 정말 늘 의문점이 왜라는 어떤 단어로 굉장히 많이 저 스스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의문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의문점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정부에서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알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는 4월 16일 사고 침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안산이라는 곳이 공단 여우 지역이다 보니까 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또 애기 아빠도 마찬가지로 공단의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고 다들 그냥 그만큼 벌어서 그만큼 자식 교육시키고 3년 뒤에 4년 뒤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서 가서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더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까 하던 그냥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명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일부 뭐 국민들께서는 니네들 먹고 살려고 하냐 니네들 평생 잘 먹고 잘 살려고 특별법을 만드냐 하는데 저희들 그거 돈 아닙니다. 원하는 게 돈이 아니고 내 애가 어떤 사고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슴에 아이를 넣고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애를 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겹다 그만해라 하시는데 저희들도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그것만큼은 알아야 되니까 그것만큼은 알아야 아이가 편안하게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봐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서명을 받는 거지 뭐 평생 잘 먹고 잘 살려고 국민들 혈세 뜯어내려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 죽음을 밝혀줄 의혹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정말 그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다면 돈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국민 모두의 슬픔인 세월호 참사.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